제주시 2도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놓고 인근 주민들이 세대수가 늘어나면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화역사공원은 사업 허가를 받은 뒤 19차례나 사업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인당 물 사용량은 3분의 1로 줄었고 숙박시설 규모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조선의 15대 임금이었던 광해군이 제주 유배 생활을 다양한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도내 최대 재건축 사업인 제주시 2도 주공아파트 2, 3단지 재건축 사업 계획이 고도 완화로 변경되면서 다시 경관 심의가 진행 중인데요. 인근 주민들이 세대수 증가로 교통체증에 사고 위험이 증가해 보완을 요구했지만 재건축 조합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7년 건립된 2도 주공 2, 3단지. 2014년 안전진단을 시작으로 재건축 논의가 시작돼 2016년 12층 높이의 14개동, 858세대 규모로 계획이 추진됐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10월 건물 최대 높이가 기존 30m에서 42m로 변경됐습니다. 고도가 완화되자 아파트 높이를 14층으로 당초보다 2층 더 올려 19세대를 늘리기로 하고 현재 경관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2015년에 경관위원회를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금번 위원회 상정할 때 서류 미비로 재검토 의결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2도 주공 2, 3단지 재건축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입니다.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세대수가 현재보다 100여 세대가 늘어 출입구도 2개에서 4개로 늘어납니다. 좁은 길에서 사방으로 차가 드나들면 교통 혼잡은 물론 사고 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재건축 사업 변경한 주민공람 기간에 보완을 요구했지만 계획은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교통 안전 문제라든지 통학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노출, 노상 도로 주차장 등의 이유로 해서 우리는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2도 주공 2, 3단지 주민들은 부지에서 2m가량을 도로로 기부 체납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도로를 기부 체납해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통행이나 안전에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 남아있는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교통영향평가에서 심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계획 수정 없이는 재건축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신화역사공원에서 허가받은 양보다 더 많은 물을 사용한다는 소식 이 시간에 이슈 추적을 통해 전해드렸죠.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집중하겠습니다. 신화역사공원은 환경영향평가와 도의회 동의 등을 거쳐 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에 부서 협의만으로 19차례나 사업 계획을 뜯어 고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 사용 허가량은 계속 바뀌었고 그때마다 객실 수는 급증했습니다. 김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하루 최고 3,740톤의 물을 사용한 신화역사공원. 호텔과 콘도 등 대규모 숙박시설 공사가 남았는데도 벌써 허가량 3,660톤을 초과했습니다. 전체 사업장의 60% 정도만 가동 중인데 왜 벌써부터 허가량을 넘긴 걸까? 19차례나 이뤄진 사업계획 변경 과정을 우선 살펴봤습니다. 2014년 5월 4차 사업계획 변경 내역.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이 333리터에서 136리터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2006년 최초 허가 당시 적용하던 환경부 원단위 기준을 변경해 적용한 겁니다. 저희들 수도 급수 조례에 원인자 부담금 부과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원인자 부담금 부과할 때 원단위에 대한 거는 어떤 거를 적용해라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마 그때 당시는 그 유사 규정인 그러니까 하수정비 기본 계획을 적용을 했고 원단위를 낮춰서 얻은 혜택은 뭘까? 같은 기간 신화역사공원 호텔과 콘도의 객실 수는 크게 늘었습니다. 호텔은 700실에서 2,900실로 4.1배.
콘도는 700실에서 1900실로 2.7배나 증가했습니다. 숙박시설 규모가 급증했지만 산전 기준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서 물 사용 허가량은 1000톤 정도 느는 데 그쳤습니다. 숙박시설을 늘리기 위해 물 사용 기준 단위를 줄여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드는 대목입니다. 대규모 시설 변경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기반 시설에 맞추려고 원 단위를 최소 단위로 했던 축소 적용을 하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화역사공원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도의회도 특혜 의혹 일고 있는 사업 변경 내용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하고 있어 그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조선의 15대 임금이었던 광해군이 제주에서 유배 생활 중에 생을 마감한 사실 모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광해군의 제주 유배 생활을 다양한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밖을 보지 못하도록 하얀 두건을 쓴 채 제주에 도착한 광해군. 바깥 출입이 금지된 유배 생활에 이어가다 67살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인조반장으로 왕위에서 쫓겨나 강화도에서 제주로 온 지 4년 만이었습니다. 광해군의 고단했던 유배 생활을 접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옥돔죽에 표고버섯전, 제주의 소박한 식재료로 차려진 광해군의 밥상이 재현됐습니다. 임금 시절 즐겨 찾던 잡채와 냉면은 물론 유배 생활 중에 먹었던 음식들을 통해 당시 유배지에서의 삶을 풀어냈습니다. 왕은 되게 화려한데 그 광해군의 음식은 뭔가 좀 약간 남은 음식들 그런 거 주는 것 같고 그래서 광해군들이 되게 힘들고 억울했었던 것 같아요. 스토리가 있는 음식, 스토리를 즐길 수 있는 음식을 한번 그 광해라는 독특하고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를 통해서 이번에 음식 재현을 행사를 해보는 겁니다. 광해군이 직접 쓴 한시 등을 통해 유배 문학의 절절함도 선보이고 광해군이 강화도에서 군산을 거쳐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로 오는 험난한 유배길을 지도로 재구성한 작품과 유배 생활의 고단함을 담은 일러스트도 볼거리입니다. 저희 제주도에서 임금님과 같이 호흡을 했다라는 사실이 우리 도민들이 알려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마련하고자. 광해군의 유배 생활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11월 20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미디어 환경의 다변화로 지상파, 특히 지역방송이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분권화 시대, 지역방송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헌법상 지역민의 지역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폭염이나 한파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각종 사건, 사고나 지역 축제, 지역마다 굵직한 이슈가 있어도 중앙 언론을 통해 다뤄지는 지역은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OTT와 모바일을 통한 정보 소비가 늘면서 지역 방송은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분권이 시대적 과제로 논의되는 지금 지역 방송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중앙 언론들의 감시 역할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분권화가 제대로 되게 하는데 지역 방송이 첫 번째 현실적 역할 수행이 있는 것 같고요. 권한이 강화된 지방 정부를 견제하고 지역이 가진 다양성을 지키고 유통시킬 수 있는 고유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 환경이 지역에서 생산한 정보를 충분히 지역민들이 수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처방해 주지 않으면 맛있고 달콤한 정보를 추구할 터이고 정작 지역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반드시 섭취해야 될 정보를 섭취 회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방송을 포함한 공영방송의 기본적인 공급 의무를 지키고 지역정보 접근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과 규정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역의 지상파 방송들, 공영방송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공급 의무가 있고요. 방송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해서 이런 하나하나의 소중한 매체들을
우리가 방기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방송학회 지역방송특별위원회 주관으로 마련된 지방분권화 시대 지역방송 위상정립과 활성화를 위한 연속토론은 앞으로 통합방송법 개정 방안과 지역선거방송 심의와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여름밤을 국내 최정상급 인기 가수들의 공연과 함께 보는 건 어떨까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기장 중 하나로 꼽히는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에서 와랑와랑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렇게 네 차례 오후 6시부터 인기 가수들의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여름밤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24도, 낮 최고 기온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모레인 일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린 가운데 아침에 남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오다가 밤에 차차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 머무르며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북부와 남부가 24도, 서부와 동부가 2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동부가 29도까지 오르겠고, 북부와 서부 남부가 28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 제주도 남쪽 먼바다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이 1.5에서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더위도 한풀 꺾이면서 가을의 성큼 다가서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가을 제주 지역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9월에서 10월은 맑은 날이 많겠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11월은 일시적으로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때가 있겠습니다. 올가을 태풍은 평년 수준인 9개에서 12개가 발생해 우리나라에 1개 정도가 영향을 주겠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3명의 사상자를 낸 50대가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화물차 운전자 53살 김모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무면허 상태인 김 씨는 지난 21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서 술을 마신 채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 인도 옆 화단을 덮쳐 70대 부부를 숨지게 하고 5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사파리 월드 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들에게 선고 유예 판결이 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60살 장모 씨 등 3명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 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주민 50여 명으로부터 사업 공청회를 열어달라는 의견서를 받고 의견서에 포함된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동봉 리장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고유정 사건의 재판 방청권이 추첨을 통해 진행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했던 지난 1차 공판에서 시민들이 몰려 소동이 발생하자 2차 공판부터는 방청권을 추첨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첨은 재판 당일인 다음 달 2일 오전 9시부터 법원 4층에서 진행되며 현장에서 발표 후 방청권을 배부합니다. 하천이나 수로 등의 폐수를 불법 배출한 사업장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시가 지난 6월부터 제주시 지역 폐수 배출 시설 사업장 30곳을 특별 점검해 관련법을 위반한 8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행정 처분과 함께 과태료 3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